왜 그래? 지나 울겠다 저러다가 안 울려. 얘가 낙엽이야. 얘가 그게 아니잖아. 네 낙엽이 맞아. 감자 내가 됐구만. 아, 낙엽아, 너 왜, 야,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아이고, 애기 기다려 흔들어서 그렇지. 아니, 뭐 주먹만 해줬는데? 감독아, 얘가 그게 아니잖아. 얘가 감자야? 제일 크지? 얘가 제일 크지? 야, 뭐야, 야는? 얘 새끼 아니야? 봐봐, 낙엽이. 아니, 낙엽이만 한데? 아니, 저거. 아이고야. 미미, 아, 미미, 미미. 얘, 얘 엄청 큰 거 있어, 얘. 어, 알았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감자. 야가 감자? 제일 작은 애? 얘는 이름 뭐야? 절미였나? 절미? 절세미? 쟤는 설긴. 얘가 더. 넌 저 안 먹냐? 제일 크다. 와, 근데 얘 엄마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엄마 말하네. 아니, 지금 아직은 전 먹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잘 안 먹을 거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그래도 안 봤다고. 이게 가리네, 낯을 가리네, 얘네들이. 엄마 나랑. 안 봤지, 안 봤지. 애기여서 눈 안 떴을 때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잘 지냈냐, 낙엽아. 그러니까. 낙엽은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진아야, 이제. 얘가 감자야, 진아, 얘가 감자. 진아, 인사해. 잘 돌아왔어요. 빠빠이요, 빠빠이. 카메라 보고 인사해, 진아. 아, 이제 우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이고, 목이 있다. 야, 이제 내일부터는 이거 풀 깎고, 뭐, 할 일이 센네. 어, 이제 약도 발라줘야 되고. 그렇지, 잘했어. 하자, 이거. 아이고, 이게 얘가 제일 어린 놈이구만. 똑같아, 제일 작은 애지. 네, 못 이르게 태우는 놈. 얘는 낙엽이만 할까? 얘도 그 낙엽보단 클 것 같은데? 글쎄. 너 일로 와봐. 네가 제, 너는 얘가, 이름이 뭐야? 얘는 이름이 뭐야? 얘가 절미야? 절미. 아, 쟤가 절미인가? 봐봐, 똑같아. 쟤는 설기인데. 낙엽이 얘가 설기? 얘가 백설기? 아, 아니, 걔는 가루. 가미? 쟤 가루야. 어. 얘 원래 가미 옷입는데 무거워도. 아, 원래 무거워도 또. 아이고, 그래 또. 이거 낙엽이. 아이고, 고양이들은 왜 잘 안 와? 걔네도 어릴 어릴 땐 잘 왔는데 이제 잘 안 와. 이제 잘 안 와? 이거 장미 아니야? 아니야. 찔레야? 그럼 잘라버리지 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잘라야지. 아이고, 밑에 심어놓은 호박은 봤어? 죽었어. 죽었어? 근데 얘 나왔잖아. 자. 자, 진아야, 이제 빨리 목욕하고, 왜, 진아 울고 있어? 진아, 빨리 이제, 씻어, 이제. 진아, 씻자, 이제. 언니, 어. 자, 진아, 이제. 어? 이 체리 안 열렸어? 응? 체리 안 열렸어? 안 열렸어. 꽃이 폈어? 원래? 꽃도 안 폈는데? 아, 근데, 대추는 꽃 폈다. 대추는 꽃 폈어. 꽃 펴도 안 열어. 야, 진짜 여기 오니까 좋다.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래, 얼른 이제 들어가서 목욕하자. 이거. 이거? 뭐야 그거? 그럼 아빠 들어간다. 아빠 이거 짐 정리하고 이제 또 해야지. 야, 할 일이 많구나. 그래도 웃자면 꽃이 했다 졌네. 지금 뭐라고? 치킨 사러? 웃자면 맛있었어요. 진아야, 진짜 빨리 와. 그렇게 좋아? 진아야, 씻고 와. 아이고, 좋다. 다가 누구야? 감자. 감자? 감자 캐러 가야 되는데. 응? 현아, 아빠 오니, 누나 오니까 좋아? 그래? 아이고, 감자가 그렇게 예뻐? 야, 이거 할 일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숲속의 집이 완전히 진짜 숲속의 집이 됐네. 어? 숲속의 집이 완전히 숲속의 집이 됐어. 풀도 뽑아야 되고. 아, 이건 뭐 좀 열렸나? 보자. 배는 다글다글 열렸는데, 아 참, 배가 너무 많이 열려도 이 배도 솎아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고 배가 그냥 아주, 아이고 이건 먹어볼까 그냥, 이건 못 먹겠는데, 잘. 닭들도 울고 있고, 좀 잠을 잘까. 아, 배가 너무 많이 열렸는데, 배를 좀 따야 되지 않을까? 현아, 그건 좀, 그건 돌봐주는, 놀아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빠, 어? 아빠, 감자 섰어. 감자 섰어? 감자 두 발로 섰네. 풀부터 뽑아야겠다. 여기 다니는데 힘들겠네. 가져왔어? 어 알았어. 어 지금 몇 마리야? 뭐? 몇 마리야? 네 마리. 어 그 진짜 낙엽이랑 크기가 비슷하다. 어 똑같아. 살은 더 찐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감자만 이뻐해 준다고? 응. 이제 친해지려고. 그래. 아, 할 일이 많다. 아, 아빠, 밤도. 여기 독버섯. 독버섯은 아니야. 밤도 많이 열렸네. 네. 밤도 많이 열리고. 밤이 여름에 열려? 여름에 열려서 이제 가을에 있지. 응. 진서, 아빠 없을 때. 뭐 재밌는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응? 어? 몰라? 아이고 잘 노네. 아빠 빨리 핀셋으로 빼야 돼. 응 알았어. 진아 언니 목욕 시키는 거 너 같이 안 도와줄 거야? 물 아직 안 받아서 그런가? 하나 하지 마. 빨래질도 다시 매야겠다. 할 일이 많네. 아이, 아빠 좀 자고 나서 해야 되겠다. 지금 좀 하고. 비가 올 것 같은데? 현아, 누나가 부른다. 두 달의 변화가 이렇구나. 현이 여기 있어. 아니 얘 아빠 얘 섰어. 섰어. 얘 두 발로 걷는 거 시키려고? 아직도. 응. 얘는 이름이 뭐야? 현이 악어. 악어? 아빠 이거 봐봐. 응. 나도 응? 발로. 응? 오 가도 두 발로 쓰네. 밥은 잘 먹어? 낙엽이? 아니 얘. 감자. 안 먹어도 돼. 감자. 아, 감자. 응. 감자 계속 집에서 있어. 응. 친구들 나갔어. 아, 그래? 심심하게? 힘든가 봐. 힘든가 봐? 응. 얘는 비실비실하게 태어났어. 비실비실해도 나중에 제일 튼튼해질 거야, 아마. 어우! 왜 지들이? 어우! 왜? 아, 제가 이거 먹고 싶어요. 아, 나무? 먹는 거지, 뭐. 아, 먹는 거 아니라고. 현아, 이제 아빠랑 놀아야지. 아기 위험해요. 어? 김현.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아빠 오랜만에 봐서 아빠 까먹었어? 어? 아빠, 근데 여기 감자 수순에 저렇게 감자 이렇게 진아
예전에 블로그 돌렸는데 요만한 진드기가 탁 떨어졌어. 그래, 이제 아빠가 다 약도 발라주고 할게. 아유. 아빠! 어? 알았어. 아빠! 어. 아빠, 바지에 진드기 붙어있는데? 아, 그래? 아이고, 약 사러 가야겠다. 약 사러 가야겠어, 약 사러. 아빠, 아유. 그리고 벌레 한 마리 더 있어.